비행기 지금 몇 장인지 안 보여? 알았으니까 내가 얘 하여튼 얘 뭐 다시 나가서 얘기해볼게. 아 지금 전화해서 몇 시까지 입금할 건지 지금 확인해줘. 아 뭐 지금 어떻게 울어. 아 내가 하여튼 알아. 태리 아빠. 어? 태리 아빠. 아니 알아서 한다고 하여튼. 아 나 진짜 스트레스 좀 받지 말자. 지금 이게 몇 군데인 줄 알아? 지금 서류 내가 한번 보여줄까? 그러니까 안다고 아는데 내가 하여튼 나가서 전화. 오늘까지 받으라고. 나 더 이상 얘네들한테 못 미루니까 이 사람들 결제 해줘야 되니까 오늘까지 받으라고. 아 바빠 지금. 실장님 우리 지금 자선 사업하냐? 아 진짜 가끔 근데 혈액형이 이상한 것 같아.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.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했잖아. 아니, 그럼 혈액형이랑 무슨 상관이야? 아 혈액형 상관 있어. 왜 없어 그게. 아 혈액형이랑 이런 뭔 상관이냐고. 아 좀 기다려봐 그러면. 내가 하여튼 오늘 안으로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. 지금 빨리 전화하라고. 아 뭘 어떻게 지금 전화해. 그 사람들 일하고 있는데. 네가 밀어 이거 정말. 아 내가 밀었을 거 줘 그러면. 아 진짜 짜증나. 남편의 실수로 인한 말다툼은 결국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한 채 끝나버리고. 아 오셨어요 1층에? 네 지금 내려갈게요. 과장님 같이 오셨대. 같이 내려가 보자. 한마디니 같이 가야 될 것 같아. 물건 수량이 좀 많아. 방금 전 다투고 난 일 때문에 아직 앙금이 남아있는 남편은 아내를 못 본 채 하고 앞서서 먼저 가버리는데 섭섭한 마음은 알겠지만 임산부라 혼자 계단을 내려가는 일이 수월치 않은 아내로서는 남편의 행동이 서운하게만 느껴진다. 결국 오늘도 임신해서 만삭인 몸의 아내를 챙기는 건 남편이 아닌 직원.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느껴지는 아내. 사장님, 나 좀 봐봐. 임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말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좀 전 느꼈던 서운함이 폭발해버린다. 아빠, 응? 자기 배 안 보여, 배? 아 보여 무슨 뭐 또 왜? 아 무슨 계단 밤부터 꼼꼼한데 계단 내려도 혼자 이렇게 후루룩 가냐. 영미 보고 민망하게. 아내의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고 맨날 가면 계단 지우자 오르락내리락 사람 부축도 안 해줘. 맨날 직원들이 뒤에서 맞춰주고. 알았어. 임산부는 좀 예민한 거 알아요? 신경 써주면 안 돼? 알았어. 이 시간까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. 아, 나도 힘들어. 자기야 가장이잖아. 당연히 힘들지. 일만 하잖아. 난 집에 가면 테리도 봐야 되지. 테리보는 엄마 아빠 하루 종일 또 스트레스 받은 거 케어해줘야 되지. 맨날 일하는 거 가지고 되게 생색이야. 아니 한번 나만 부어주고 떠부르냐 잔소리를. 이것도 내가 맨날 얘기하지. 어? 뭐 갖고 당기기만 하지 뭐 자기 앞에서 그럼 애서 표대도만 연기 날리고. 아니 여튼 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어. 준비가. 아 뭔 준비가 안 돼. 꼭 말을 시작하면 꼭 이런 식으로 끝내니까 싸움이 안 끝나는 거야. 싸움 걸잖아. 아 뭔 준비가 안 끝나. 싸움을 안 걸. 이거 내가 갖고 댕기지 말라 했지. 아까 내가 나오면 끊는다고. 나 분명히 얘기했다. 제가 테리 때도 잠깐 끊는다고 했어 안 했어. 그러니까 알았다고. 끝. 체크한 다음에 이거 끊으라고. 어 알았어. 또 딴소리 하지 마. 끊는다니까. 딴소리 하지 마.